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척하지 말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뜻은 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가 자기나 자기 무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동물인 사람이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면 때론 우리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라는 공동체가 공동체 밖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게 된다면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그리스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악마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의 뜻은 디아볼로, 사이를 갈라놓다, 분열시키다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결국 악마는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적대하고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는 악이자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가진 개인과 다른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일치인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 분열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자녀가 서로 의견이 달라 갈라져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 갈라져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결국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를 막지 말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가장 잘 본받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창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